이 시간에는 정말 그 우리가 유전자는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확실히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자꾸 보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웃는다는 선택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실시할 거야. 이래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왜 안 돼요? 쑥스러워. 쑥스러워.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가 나를 나라고 부릅니다. 나. 이 나라는 게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우울증으로 많이 오시는데 우울증 환자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우울증을 벗어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우울하기 싫어. 그런데도 나는 우울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뭐가 몰려와요? 우울이 몰려옵니다. 나는 두렵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막 무서워.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렇죠? 이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되는 거를 무슨 장애라 그래요? 공황장애라 그래요. 아, 별일도 아닌데 자꾸 화가 확 치밀어. 근데 이 정도 일 가지고는 옛날에 내가 화가 안 났던 사람이야. 근데 왠지 어느 때부턴가, 이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막 화가 치밀고, 막, 나중에는 막,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우리는 웬만하면 조절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조절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아도,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이해가 가 안 가? 그렇게 돼요.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어. 난 우울하기 싫어.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고, 여러분, 보통 때에도 우리 사람들은 이 나라는 존재는 좀 이상해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러잖아. 그렇죠?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죠? 예. 그거는 우울증 환자 아니래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닌데, 어머, 근데 이게 나야 알고 보니까? 그 헷갈리는 거야. 어머, 나 좀 봐. 그럼 여러 번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예. 왜 우리 인간은 그럴까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거는요, 웃기는 거예요. 네,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 아닌 나가 내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네.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누구예요? 나 맞아? 그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아, 아시겠죠?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술 같이 먹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왔는데. 이제 담배를 자꾸 피워. 그래서 제가, 야, 담배란 거는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이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나빠, 건강에. 그러니까 담배 끊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탁 피워 물더니 한 모금 깊이 들어 마시더니 제 얼굴에다 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서, 야, 임마,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난 담배, 이 세상에서 담배 맛이 최고야. 그런데 왜 끊으라고 그래? 담배 끊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왜? 담배 피우는 낙도 없는데. 여러분, 우울증은 왜 걸려요? 낙이 없어서 우울증 걸려요. 아시죠? 낙이란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없어지면, 우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즐거워요? 어떤 게 즐거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그랬죠? 뜻에 반응한다. 뜻. 진선미, 진실함,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 소근, 그건 다 좋은 뜻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진선미가 다 합해진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좋은 뜻이 있을 때는 내가 즐거워요. 아, 아름답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 즐거워요. 꽃이 폈네. 즐거워. 내가 즐거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 응. 그게 즐거움이에요. 하, 너무너무 선하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은 좋은 뜻 때문에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워. 이 노란색 유전자가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 그래서, 아, 꽃 폈다. 우와, 저 바다 봐. 와, 오늘 정말 경치 좋네. 아름답네. 즐거워. 근데, 여러분, 안 즐겁다. 뭐예요? 그 아름다움의 반대. 더럽고, 안 익었고, 매시껍다.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 바꿔줘버려. 엔도르핀 생산 안 돼. 그러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아무리 내 삶을 살펴봐도 그 속에 아름답지가 않아. 아, 이게 악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나를 속일라 그래. 그러면 이 엔돌핀 생산 유전자 꺼져버리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또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랑을 줘도, 여러분, 유전자 켜져요. 그 사람들은 자꾸 사랑을 주는 것을 손해보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화초를 하나, 뭐예요? 물을 주고, 아, 잎사귀 먼지 묻은 거 닦아주고, 아, 이쁘다. 이래서 이 화초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봉사해. 그러면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가 이 화초에게 베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 짱 켜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런 걸 하고 나니까 즐겁네? 행복해지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이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는 거면 모조리 다 손해보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아시겠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미국 가서 살아보면 이분들이 확실히 그런 면에서 수준이 높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거, 사랑을 주는 거, 베푸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직장에서 은퇴하면 절대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안 해요. 반드시 거기에는 봉사단체가 있어.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입합니다. 가입해서 나는 무슨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걸 딱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봉사단체, 이제 각 병원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무슨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 쫙 해가지고, 아, 누구누구? 누구누구? 그래서 연락해줘. 그러면 기꺼이 병원에 가. 그래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봉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장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놀랍죠?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이런 걸 좀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그냥 나가서 봉사한다는 것을 자꾸 무슨 이렇게 위선적인 행위로 생각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면 내가 즐겁다. 그렇게 생각해야 그 봉사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 가서 폼 한번 잡아봐. 뭐, 좀 손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봉사 자체가 뭐예요? 폼 잡는 거예요. 폼 잡으면 하나도 안 즐거워요. 이게 뭘 몰라서 그래?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 이 사랑의 진리. 이런 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아예 봉사한다든가, 사랑을 베푼다든가,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그걸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다,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G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G. 그 어미지가 새끼지를 잘 돌봐줄 때,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 자, 우리 집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계속 핥아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 엄마지는 새끼를 잘 품고 핥아주고 그 순간이 왜 그렇게 핥아주고 행복 핥아주고 그렇게 할까요? 즐거워서 해요. 응. 그거 하는 것이 제일 뭐예요? 즐거워. 응. 그러니까 그거는 애기한테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는 순간이 이 동물들에게는 가장 즐거워. 엄마 개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 엄마도 진짜 애기 나가지고 우리 이쁜 애기 목욕시켜주고 닦아주고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거워. 네. 그게 즐거운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응. 그거는 그런 거를 자꾸 뭐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 이렇게 뜻을, 그것은 내가 사랑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즐거워지고 그것이 그런 아기를 씻겨주고 그렇게 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면서 흥얼거리고 그러면 엄마가 더 건강해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저를 아기에게 저절 물릴 때 아기가 자기 몸에서 나가는 그 뭐요 저절 빨고 그러면서 자라나고. 얼마나 즐거워. 그런데 자꾸 이런 걸 뭐예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안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고, 유머 불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매기는 대신 뭐예요? 돈 줘. 이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건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호사스럽게 살수록 그런 즐거움을 자꾸 멀리하는 거야. 왜? 그거는 일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요즘요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자. 미숙아들죠, 미숙아. 뭐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만삭이 안 돼가지고 태어난 애들. 애들을 걔네들은 주로 어디 넣어서 키워야 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돼요. 미숙아들이에요. 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애들은 요즘은요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엄마가 품는 게 좋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네. 더 건강해. 아시겠죠? 더 빨리 퇴원해, 이렇게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면,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콜롬비아.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이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들도 마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미성년자들이 자꾸 임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수가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하고도 또 마약을 하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기들이 뭐예요? 만삭까지 되지 않고 그냥
빨리 그냥 미숙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숙아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 대학병원에 국립병원에 인큐베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 정부가.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살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은 인큐베이터에 풀타임으로 24시간 인큐베이터에 있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큐베이터가 부족하니까 로테이션을 했다고. 하루에 엄마가 3시간, 4시간씩 와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안고 있던 애들이 다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돈 없고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부잣집 애들은 회복 기간이 더 길어. 회복이 잘 안 돼. 누가 회복이 더 잘 돼요? 엄마가 안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더 회복이 잘 돼요. 세상에. 예.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엄마의 사랑. 그리고 이렇게 돼야 엄마도 더 즐거워. 근데 이런 거를 일이라고 착각, 현대인들이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현대인이 아닐수록 어떻게? 애기 낳아서 젖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운 거야. 사랑을 주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미국서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치료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KMC라고 부릅니다. KMC. C는 care. 예, 케어입니다. 뭐 케어 여러분 잘 아잖아. 돌보아준다, 케어한다. KM은 뭐게? 요거 M은 mom입니다. Mom. Mom은 뭐예요? 엄마. K는 뭘까?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예, 캥거루 mom care라고 그래요. 유명하게 됐어, 이게. 캥거루마 함께. 사실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젊은 엄마가 아기를 낳고, 엄마가 힘들다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엄마가 가서, 우리 아기, 이렇게 돌보고 있고 간호사들이 전부 기저귀 갈고 이래서 하는 거 사실 웃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 아기는 엄마 품이 최고야. 아시겠죠? 엄마라야 진짜 사랑으로 해주니까. 네. 뭐 간호사가 하면 어떻게 해요? 간호사에게는 그게 일이야. 여긴 사랑 못 받아. 좀 이 현대 의학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의학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유전자에 이렇게 잘 입력해 두신 뭐예요? 사랑 본성을 깨우자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케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 재밌는 건 말이에요. 인큐베이터에 넣어둬야, 이 인큐베이터에서 얘들이 커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온도 조절입니다. 온도 조절. 체온 조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숙아들은 온도 조절 능력이
부족해요. 왜? 체온 조절 중추의 뇌 세포들이 덜 발달해가지고 이게 자기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그 인큐베이터 안에 그 온도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착 그 난방 장치가 발동해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기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돼도 그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조절 기능. 있는데 습도 조절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지 않는데 체온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저렇게 엄마가 안고 있으면 체온 조절이 안 되잖아. 근데 체온 조절이 돼요. 세상에. 자, 엄마는 체온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온을 조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체온이 어떤 이유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하여 어떻게 체온 조절 중추의 뇌신경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거기에 생기를 보내가지고 생명을 보내서 그 뇌세포의 유전자를 켜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제 혈관도 좀 확장시키고 혈압도 좀 올리고 그래서 엄마의 체온을 올리죠. 그런데 엄마 보고 한번 일부러 해보라 그러면 엄마 할 수 있어 없어? 아무도 못 해요 그거.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동안. 만약 아기의 체온이 떨어졌다 이 말이야. 아기의 체온이 조절이 안 되거든. 떨어지면요. 엄마는 그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엄마 체온 조절 중추에 뭐요? 신호를 딱 보내가지고 엄마 체온을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기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회복되면 엄마 체온은 더 이상 안 올라. 근데 그거는 아기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 그래서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터널은 뭐예요? 엄마. 엄마. 마터널. 그다음 인펀트. 인펀트는 뭐예요? 아기, 아기 인펀트. Maternal infant, maternal infant thermal이 뭐예요? Thermal 온도. Thermal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배워보지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이야. Thermal synchrony. Synchrony가 뭐냐? 동조현상입니다. 엄마, 아기, 체온 동조현상이잖아. 박수! 이게 왜 일어나냐? 지금 현대의학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그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엄마한테는 체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장치를 하나님은 이미 엄마 뇌에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엄마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기의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엄마 체온을 하나님이 올려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대의학의 과학자들이 알아요. 이상하네.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귀신 고칼로르시.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이런 차원 그렇죠? 이게 인간의 차원이 아니야. 인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몰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몰라.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해결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차원에서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도와줄 수가 뭐예요? 없어. 항암 치료 다 해봤어. 안 돼. 이제 남은 차원은 뭐예요? 이런 영적 차원, 하나님의 조절 차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차원을 우리가 우울증으로 한번 우울증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것도 영적 현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사실 그래요. 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싶은 적이 뭐예요? 없어. 그런데 지극히 불쾌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어? 내가 그 남자하고 왜 뽀뽀를 해? 그런데 내가 뽀뽀를 했어 꿈에. 어머 내가 왜 이러지? 그렇죠? 그거는 뭐냐?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내가 좋아하던 미국 배우가 찰턴 헤스턴이야. 아니야, 찰턴 헤스턴은 찰턴 헤스턴 아직도 살아있지. 죽었나? 찰턴 헤스턴 말고 클라크 케이블 합시다. 클라크 케이블 누군지 알아요? 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되 그 멋있는 막 존 웨인, 어? 다 죽었어. 근데 어젯밤 꿈에 존 웨인하고 뽀뽀를 했어. 나는 상상도 뭐요 안 해. 그리고 특별히 뭐 내가 존 웨인을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니고 클라크 케이블을 더 좋아했는데 나 어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꿈을 여러분 꾸신 모양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꿈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웃겼어. 근데 꿈속에서는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우리의 뇌파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뇌파가 변해. 나의 뇌파를 변화시키는 게 뭘까? 뭐예요? 영적 에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도무지 내가 상상도 하지 않, 생각해본 일도 없던 그런 어떤 영이, 거짓의 영이 나를, 내 뇌파를 가지고 놀아. 그러면 나는 좋다 이렇게 잠 깨고 나서 어머 나 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이런 정신과 질병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다중 인격 장애. 이 장애라는 말은 조절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전혀 내 의지는 의도는 없는데 그게 내가 자꾸 변해 인간이 내 인격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딸꾹질만 하고 나면 내가 딴 사람이 돼 있어. 그러면서 혼자서 무슨 생각? 어머머 나 좀 봐. 딴 사람이 돼 있네. 이 사람은 일본에 가본 일도 한 번도 없고 일본말 배운 일도 없는데 하고 나면 와다쿠 시와 이래 섰는다고. 내가 일본말을 어머머 나 좀 봐. 여러분 그런 현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일어나요? 무당. 무당이 뭐 들리면? 신들리면. 신들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령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30분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봐도 뭐예요? 남자 목소리가 나. 어머머 나 좀 봐. 그런데 그 나 좀 봐 하는 나는 꼼짝을 못해. 그럼 내가 왜 이렇지? 인간은 결국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라는 다 그 나들은 영적 차원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강력하게 확실하게 성령을 선택하라 이 말이야. 그냥 내가 생각 싫어 나는 아이고 골치 아파 자꾸 이렇게 이런 버릇이 있으면요 아무 영이 나와 와도 나는 뭐요 오케이 집에 알람 해봐 이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올바른 생각을 항상 뭐요 선택하는. 그런 선택하는 나의 그 선택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이 영의 세상에다가 보여줘야 돼. 나는 너희들이 호락호락 한다고 내가 넘어갈 사람은 뭐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꾸 뭐요? 그 태도 다 귀찮다고 관도 나 생각 안 해. 아니, 너 골치 아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는 부정적이 돼 있는 거야. 나는 어떤 확실한 선택을 자꾸 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노력을, 그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나는 그 악령의 영향력을 전혀 뭐예요? 거부를 안 한다고 거부를. 이게 거부를 해야 돼. 아시겠죠? 거부. 거부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하면, 그리고 나는 무슨 쪽을 선택하겠다? 부정적인 쪽보다는 뭐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는 생각할 것이다, 지금부터. 확실한 선택을 하고, 이 부정적인 측면에 이 악령들이 쳐들어와. 그래서 내 뇌파를 변화시켜버린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악산, 비선대에 가서, 와, 저 절벽, 저 바위 봐.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 단풍 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났어. 여러분, 뇌파 변해, 안 변해? 금방 변해버려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오는 그 알파파가 금방 베타파로 변하고 감마파로 변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성을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뇌파가 변하니까 내 생체 전자파도 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나쁘게 변하면 내 유전자도 어떻게 돼? 꺼져버리거나 나쁜 반응을 한다. 자, 제가 재밌는 그 그림을 하나, 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Mind and magnets. 자, mind은 우리 마음, mind입니다. Mind and magnets. Magnets는 뭐예요? 이거는 자석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자석으로 조절할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뉴스위크 잡지인데. 그 여기 보면 an experimental treatment, 실험적 치료법입니다. 그 여기 이제 뭐냐면 a patient whose depression 우울증이지 그렇죠? 이 어떤 환자의 우울증이 resists standard medications.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전기 쇼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안 듣는 환자가 있어. 그런 환자에게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이 자석 치료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들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고, 의사고,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요게 자석이에요. 그리고 그 자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기력이 나오죠. 그래서 세부치도 뭐 쫙 땡겨서 올라보는데. 그러면 그 자기력이란 건 뭐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자기력은 뭐예요? 자기파야.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 전자파, 자기파, 이거 다 사촌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기파나 전자파나 실제로 물리학적으로는 같은 성질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자기파의 파장과 주파수를 다 조절해서, 그래서 이 세기도 이제 몇 볼트로 줄 거냐. 그래서 이런 특정한 어떤 파장, 그리고 주파수를 만들어가지고, 축, 이렇게 뇌 안으로 쏘아줄 수 있어요. 쏘아주면 뇌파가 변해요. 그래가지고 베타파가 돼 있다가 알파파가 돼버려. 그 뇌파도 에너지고 전자파 에너지죠. 그런데 이제 전자파 에너지인 뇌파는 외부에서 어떻게 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가면 변해요. 지배를 받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여기 이게 자석에서 이 자기파가 나가죠. 이게 자석이고 여기는 환자의 뇌고 갈색으로. 요건 환자의 눈이고 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있던 이 아줌마가 가서 이 자기파 치료를 받아. 받으면 아, 받고 나면 뭐예요? 받고 20만 원 주고 나면은 즐거워. 왜? 이 자기파라는 자극이 들어가가지고 이 엔돌핀 유전자를 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 thank you so much 이러고 이제 가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시키고 또 맛있는 또 케이크 하나 한 조각 시키고 뭐가 맛있어 좋아 그리고 이제 쇼핑을 갔어 가서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하나 건졌어 그 여자들은 그 물건 사고 돈 버는 방법 있잖아 그렇죠 이거 35만 원짜리가 세상에 8만 원이야. 얼마 벌었어요? 그 여자들은 참 돈 잘 벌어요. 그 마음에 꼭 들어.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보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이제 보낸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겠다고 탁 해서 여보 참 영화를 즐기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 왔어.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 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다 그래요. 내다가 누구요? 시어머니를 전화하면 내다 그러죠. 내다라는 그 목소리 듣는 순간 유전자 팍 꺼져버렸어. 미워. 미웁다는 게 부정적 영적 에너지야. 그거는 악령이 주는 나쁜 영적 에너지야. 예. 그래서 나쁜 영적 에너지를 내가 순식간에 탁 받아. 그러면 유전자 팍 꺼져버려. 그러면 내일 20만 원 더 줘야 돼. 병원에. 그렇게 맨날 20만 원씩 주고 어떻게 자기 치료를 맨날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 신발만 봐도 유전자 꺼져. 그렇죠. 잘 나가다가 쇼핑센터에 가서 시어머니 핸드백하고 똑같은 핸드백을 보면 기분 탁 잡지. 그런 악령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그거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영적 힘은 성령의 힘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는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약으로 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그 나의 뇌파를 정말 좋은 알파파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우울증에 빠뜨리는 영이 있다, 영적 에너지가. 예.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내가 거부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내 뇌파는 점점 알파파에서 베타파로 변해. 변하면서 유전자들이 꺼지기 시작해. 그러면 즐거움이 싹 사라져버린대. 그것이 인간이다. 결국 인간은 무엇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내 속에 탁 들어왔을 때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네요.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머 내가 왜 이렇지? 그래 놓고 다시 생각해봐. 그 좋은 생각인데?
이래가지고 그 악령이 집어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데 또 따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 그건 아니잖아. 그건 상대방을 뭐요? 속이는 거 아니야? 그건 곤란하지. 그때 내가 아 맞아. 이쪽 음성이 맞아. 그래서 내가 악령을 아니야. 난 이거 선택 안 해. 그래서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뇌파의 상태가 달라지고 뇌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뜬금없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뜬금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 것이 다 무슨 영적 에너지가, 그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변화시킨 결과라. 그 순간에 나는 이거 생각 안 할 거야. 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뭐요? 않을 거라는 그 선택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병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아시겠죠? 왜? 병원에서는 이런 거 가르칠 수가 없어. 왜? 영적인 존재라든가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이 자체를 병원에서는 뭐예요? 현대의학은 그런 그 존재를 인정을 뭐예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힘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데 그 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약밖에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은 약 같은 거 우습게 여겨. 약은 결국 뭐 해요? 뇌, 뇌로 들어가서 뇌 활동 자체를 마비시키고 억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도, 영적 능력으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능력밖에 없어, 약은. 그래서 약 기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맨날 먹어야지. 그래서 뭐, 불안증 환자는 신경 안정제 자꾸 먹어야지. 그럼 계속 내 활동을 어떻게 억제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약 맨날 먹고 있으면 뭐예요? 맨날 해롱해롱해. 정상적인 생각도 해롱해롱해. 그러니까 약으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죠. 영적인 그런 에너지. 자, 그래서 이 악령들이 우리가 그런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성경 보면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롯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고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가롯 유다가 했냐? 성경은 아니다. 여기 보세요. 마귀가, 악령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요? 팔려는 생각을 악령이 넣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이거를 안 믿어. 그거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뭐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우긴다고. 천만의 말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이런 진실을 배워야 돼. 네.
나라는 인간은 정말 이게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변화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중인격장애라는 병도 생길 수 있어. 이 다중인격장애라는 병,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배경은 참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7살, 8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어부아버지가 들어왔다. 근데 이 어부아버지가 엄마하고는 계속 싸우고, 이 엄마 없으면 이 여자애를 뭐요? 자꾸 성추행을 하는 거야. 그 여자는, 근데 이제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뭐요? 내가 목을 콱 조르면서 너 죽겠지? 너 엄마한테 얘기했다면 이렇게 하고 너 죽일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겁나서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산다는 게 너무 싫을까 행복할까? 너무너무 싫어. 지긋지긋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막 싫어.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 내가 아니면 좋겠어. 그렇죠? 내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다른 사람이 좀 되고 싶어. 그거를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악령이 쫙 오는 거야. 와서 순간적으로 탁 변해. 아, 내가 아니야. 아, 난 다른 사람이야. 아, 너무 좋아. 이런 것을, 이런 짓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령과 뭐예요? 어릴 때부터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처음에는 살살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확확 바뀌어버려. 그럼 이게 환자가 되어버려. 그 정신과 병원. 정신병원 입원해야 돼. 그럼 정신병원에서 고쳐줄 수 있나? 뭐 악령들은 정신병원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나? 아니죠.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현대의학은 이 영적 에너지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이 거부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거부를 하면 이 큰일이란 말이에요, 악령들은. 그러니까 거부를 못하게 하기 위해, 자, 거부를 하려면 내가 정말 뭐 미친 척하고 뭐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해? 웃자! 자, 노래하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기도하자. 강의를 다시 듣자. 그래서 이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웃는다. 아, 웃으려니까 쑥스러워. 저는 그 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굉장히 쑥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쑥스럽냐면, 쑥스럽고 모든 게 다 무서웠어. 얼마나 쑥스러웠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럼 다른 애들은 하고 웃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출석을 불러도 나는 무서워.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그럼 네 그러는데 기집 애들 딱 네 했었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어디 있어? 이런 애였어요. 완전 쪼다. 그런 애가 이렇게 될 수는 뭐예요? 없어요. 그런 애가 변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혼자서 걱정만 했어요. 내가 이런 아이로서 과연 이 세상을 앞으로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달라. 나는 안 돼. 웃을 수도 없고, 출석 불러도 겁나고, 모르는 게 있어서 손 들고 질문한다. 천만의 말씀. 그때 시험 칠 때 선생님들이 이거 원지 긁어가지고요. 뭐 요즘은 뭐 설명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시커먼 잉크 묻혀가지고 그래서 한 장, 두 장. 그때 선생님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수 없으면요. 잘 안 된 거, 허연 거. 글자가 안 보이는 거. 그럼 또 재수 더 없으면 시커먼 게 와요. 그럼 저는 허연 거, 시커먼 거 받으면 망점이야. 응. 그 나중에 선생님은, 야, 너 이거 안 보이는 거라서 망점 받은 거네? 그러면 손 들고 시험지 바꿔달라 그래야지. 근데 전 무서워서 못해. 그랬을 제가,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중2가 됐어. 그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그 온 우리 학교에서 제일 얼짱 몸짱이야.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임 선생님인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갑자기 이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나고 하니까, 한 번은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왔다가 우리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우리 이모죠. 우리 이모. 우리 이모들이 참 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모 중에 한 이모한테 담임 선생님이 뿅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를 따려면 상구를 어떻게 해놓으면 돼? 상구를 바꿔놓으면 야 능력 있는 선생님이다 해서 우리 이모하고 어떻게 잘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상욱 선생님, 임상욱 선생님. 목소리도 크고 남자답고 정말 잘생기고 참 사람 좋았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반장 부반장을 한 사람씩 선출해야 되는 날인데, 이 담임 선생님이 난데없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 한 사람씩 투표해서 뽑아라. 그러나 이번에는 담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사람도 임명할 것이다. 그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저건 웃기는 건데, 뭐 부반장이 뭘 둘씩이나 필요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다 뽑았어.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고 나서 그대로 그런 이제 담임 선생이 턱 썼더니. 담임선생 직권으로 임명하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막 그 순간부터 제 다리가 와닿고. 내가 어떻게 부반장을 해? 그래서 이제 반장부터 나와서 당선 소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장 탁 나와서, 여러분의 지지로 이렇게 반장이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쩌고 저쩌고 잘 멋들어지게 이제 당선 소감 받고, 부반장도 나와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다음 이상구 차례야. 저는 못합니다.
애들이 막 와르르 웃었다고. 어? 저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이상구가 무슨 부반장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와서 저는 뭐 담임 선생님 우습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상구 방과 후에 교무실로 와. 그래서 교무실로 탁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상구야 너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변해야 된다.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으면 내가 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변해야 돼. 당연한 얘기야. 안 변하면 안 돼. 그래서 네가 변해. 한번 변해봐라. 근데 담임 선생님도 변할 수 어떻게 하면 변하는지 담임 선생님도 몰라.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 뭐 뉴스타트를 안 것도 아니고 뭐 담임 선생님도 뭐 악령이 뭔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변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교무실 나와서 집으로.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내가. 그렇죠? 반드시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집에까지 가는데 대충 한 시간씩 걸렸어. 변해야 돼. 집에 거의 다가가지고. 웃자.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야. 자, 이런 생각도 상구가 한 생각이 아니고 뭐가 넣어준 생각이요? 나를 사랑하는 상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 상구야, 웃어. 너 지금 웃지를 못하잖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웃기는 얘기를 해도 너 지금 웃을 수가 없잖아. 우선 웃는 것부터 시작해.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할 거야. 선택했다고. 나는 지금부터 뭐요? 오늘부터 웃을 거야. 그 순간이 오늘의 이상구 박사가 탄생한 순간이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제 차 가방 던져놓고 방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이런 동그란 그 알루미늄 뭐 테 이렇게 그 보고 이제 탁 제가 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무표정이야. 무표정. 아, 그래서 지금부터 웃는 연습할 거야. 아시겠죠? 웃는 연습.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 보고 웃으려고 하는데 이게 하도 안 웃어가지고 웃는데 사용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여기 안면 근육이라는 게 다 있어요. 다 거기에 수십 개가 있어요. 여기 그것들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달을 못해요. 하도 안 웃으니까 그 막 어색하기 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 뭐 도대체 내가 봐도 웃는 얼굴이 아니야. 우는 얼굴이야 오히려. 그래서 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웃을 거야. 그래서 억지로 그냥 했더니 어떤 놈이 이런 거요. 이런 거야. 방에는 내 혼자밖에 없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났죠? 아무도 없어. 그게 악령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구를 변하지 못하게. 와, 이 자식이 변하면
앞으로 뉴스타트를 할 놈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팍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그때 몰랐죠. 그래서 가만히 있자. 아니 누가 나를 보고 이렇게 비웃을까?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내가 돌았나? 그래서 또 거울 보고 그래도 나는 변할 거야. 딸 보고 하여튼 또 그냥 이상하다. 한 번 더 해보자. 이야, 그러니까 하는데 그 놈의 새끼가 어디서 소리를 치고 있게? 여기야, 여기. 그게 나야. 자, 그 순간에 그 중2 어린 이상구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된 거야. 내가 두 개구나. 자, 변해야 되겠다는 상구가 있고, 뭐요? 변하는 것을, 변하기를 싫어하는 상구가 있어. 그때는 어느 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도 못할 때야. 그러나 그때 이상하다 한 것은 내가 둘이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요, 제가 제 마음속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나는 변하기를 뭐요? 선택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기가 났어, 오기. 오기가 나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야, 힘껏 이제 웃으니까 또 이렇게 하길래 시끄러 새끼야 그래서 제가 그 막 발을 막 이렇게 박고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또 막 웃고 싸웠다고. 악령과의 싸움이야. 아까 우리 신미정 씨가 두 시간씩 미친 듯 뭐요? 웃었다는 그런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요. 네. 그래서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용기를 꺾는 것이 쑥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누구를 쑥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나를. 인간은 그런 거다. 인간은 나라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란 게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동시에 여러분 속이나 제 마음 속에 지금 성령도 있고 동시에 뭐도 있어요? 악령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요? 갈등하고 있다고. 그래서 강령은 강의 중에도 여러분 귓속말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속삭여?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못해. 너는 못 이겨.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신미정식처럼 이렇게 나와서 회복 얘기하면 저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된대도 그 음성을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럴 때 그거 시끄러워지기. 나도 할 거야. 이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쑥을 이겨야 돼, 쑥을. 우리 사람들이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을 해놓고도 쑥스럽게 만들어버리면 포기해버려요. 쑥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쑥이란 것은요,
쑥 눌러주면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쑥입니다. 제가 이게 명언인데 제가 방금 한 말이 명언이에요. 쑥이란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게 쑥이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이 세요, 세상에. 쑥 안 누르면 이게 나를 지배한다고, 쑥이. 제가 어떤 순간에 그 진리를 깨달았냐. 아, 쑥이란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것이구나.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걸 터득을 했어요. 이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주로 12시간은 탄단 말이에요. 뉴욕에서 오면 14시간. 그러니 이제 스트레칭을 적어도 한 바탕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하고 또 이제 뭐 있으면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지금부터 30년 전, 35년 전 그래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 자꾸 남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병신 육갑한다. 뭐 이런 소리 잘했어. 그 보면 알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보면 또 나도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쑥스러워요.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를? 아, 쑥 누르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쑥 누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탁, 이래가지고 또, 야, 스트레칭 하면서 목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또 쳐다봐요. 이제 앞자리에서. 그, 이제, 옆에 앉은 친구 거 좀 쿡쿡 찔러가면서 저 병신 같은 놈 말이야. 육갑한다 말이야. 달밤에 체조한다. 이거 보라. 그 뭐, 말 안 해도 다 들리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뒤로 쳐다보죠? 어떻게 쑥 누르면 되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쑥스러워서 다시는 안 쳐다봐.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좋은 여행 되세요. 또. 여러분, 쑥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모르면 그렇게 쑥이 나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사람, 처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빌라, 5층 빌라, 맨 2층에서 불났어. 근데 4층에 어떤 이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그 소방대원들이 이제 다 쳐놓고 그물 쳐놓고 이 뛰어야 되는데 아가씨가 안 뛰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빨리 뛰세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뛰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반쯤만 입고서 반쯔 바람이라서 못 뛴대. 그럼 반쯔 바람이면 어떠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된대. 뭐 쑥스러워서 못 뛴대.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이 큰일 났어. 이거 시간은 자꾸 흐르고. 그래서 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그러다가 소방대원이 영감을 받은 거야. 영감이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을 탁 받아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안 뛰시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어요. 아가씨가 탁 듣고 보니 이 반츠까지 타면 이거는
그래가지고 막 번쭈 타면 안 되지. 확 뛰어내려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쑥을 이기고 뛰었어. 네?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쑥을 이기고 뭐예요? 반쯔가 안 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